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새로움은 어떻습니까? 항상 설레죠? 새로운 거 안 설렙니까? 설레시죠? 좀 동의 좀 해주시죠. 우리 여자친구분 있으시죠? 에이, 진짜로요? 왜 그렇지 요즘은?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본인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지? 아. 자, 우리가 한 예쁜 여자친구하고 한 10년 사귀었어요. 물론 여성분들은 남자친구랑. 근데 오늘 술자리에 여친, 남친보다는 조금 덜 생겼는데 새로운 사람이 앞에 앉아있어. 설레요? 안 설레요? 나만 쓰레기인가? 네, 설레죠? 설렙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움은 항상 설렙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우리 동료들 보세요. 우리 새로운 동료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공간, 또 새로운 책. 그래서 우리 2020년도는 새 책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1년도는 이렇게 지금 이 설레는 이 느낌, 마음으로 약 한 10개월 정도 끝까지 같이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하고 여러분들이 썸을 타는 겁니다. 썸을 타는 거예요. 썸을 타면 설레고 기다려지고 자꾸 보고 싶고 하겠죠? 네, 여러분들 썸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하고 지금 썸을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녁에도 생각나고 아침에도 보고 싶고 책을 자꾸 보겠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입니다. 1일이 이제 썸을 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하고 썸을 타는 거지 저랑 썸 타자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뭐 노인네랑 썸 타면 뭐 하겠습니까만 서도. 근데 오늘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보다 조금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다루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OT 보셨죠? OT에서처럼 우리가 이제 다섯 번의 텀이 있어요. 부담스럽겠지만 다섯 번의 텀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와 주시면 어느 순간에 정상이 돼 있을 겁니다. 정상이 돼 있을 거예요. 정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호회 활동 온 거 아니고 취미 활동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 밥 벌어먹을 직업을 찾는 이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시라고요. 특히 이제 보험사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보험사에 취업 많이 돼요.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강의했던 분인데 제가 건으로 저도 독립선사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건을 만나면 건에서 서베이 분이나 어떤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시잖아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저랑 수업 들었는데 입사해가지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해서 벌써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에서 잠깐 빠지겠습니다. 지금 이걸 좀 오신 분들 드리려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회사 그 원수사 입사하면은 최소한 초봉이 뭐 5천 넘잖아요. 요즘 5,500, 6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5,500, 6천 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취미 활동 온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책을 보시면 아, 책 진짜 너무 잘 썼다. 대박이야. 예.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 쓴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보기 쉽게 글씨도 좀 큼직큼직. 저도 살짝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편집하신 분한테 글씨 좀 크게 해달라. 이렇게 좀 줄 좀 막 줄이 많이 떠 있지 않아요? 듬성듬성? 이렇게 좀 보기 좀 좋게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눈이 노안이 와서. 그래서 좀 보기 좋게 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면 돼요.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마세요. 제가 진도를 책 위주로 나가니까, 서브노트다 생각하시고, 우리 첫 장에 제 사진이 나오는데, 3년 전에 학원에서 풀 메이크업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러게요. 아유, 주름이 자글자글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자, 우리 쭉 넘기다 보면은 손해사정사 업무 한 두 장 넘기면 나오죠. 손해사정사란 해서 손해사정사 업무 보시면은
두 장 넘기면 바로 손해사정사 업무 보시면 한번 볼게요. 그냥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 약관 및 법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대해 손해사정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과 진술.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 여러분들이 그 작년에도 혹시나 공부하신 분들은 구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상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읽었잖아.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구상이 없잖아요. 구상이. 그러니까 구상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지금 이걸 읽어드린 거예요. 구상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되면 꺼지나 보네. 컴퓨터가. 네. 자, 우리 이제 대망의 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망의 2페이지 보면 자,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편안하게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뭐냐? 특히 이제 우리 자동차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학생들 분들이나 이렇게 자동차 보험을 한 번도 가입 안 해본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니까 잘 보세요.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뭐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째 줄 보시면 이런 위험을 위험 단체를 통하여, 그래서 보험은 항상 위험 단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 단체를 통해서 분산시킨다. 자, 자동차 보험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피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라는 게 뭐예요? 자동차를 가입한 사람, 즉 가해자죠.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많은 거죠. 피보험자가.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보험 가입자는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본인이 사상당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파탄, 즉 내가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남을 많이 다치게 해서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뭐 5억 이렇게 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현찰 5억이 어딨냐고. 근데 100만 원만 주면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5억을 대신 내줘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도 보호가 됩니다. 왜? 나를 친 가해자가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다행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가해자가 돈이 없어도 보험사가 돈이 많으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도 보호되는 거고, 또 교통사고의 예방, 그래서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 운전을 하게 되죠. 특히 요즘은 이제 음주가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음주 운전하면은 이제 대인배상 1에서 1,000만 원, 대인배상 2에서 1억 원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갖고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사고가 막 나고 막 깨지고 부러지고 죽고 해야지 좀 일거리가 있는데 일거리가 많이 없다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아, 너무 솔직했습니까? 이, 우리 현장이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랑 살짝 이제 코드가 안 맞아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자동차 보험 종류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보면은, 크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용이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한 90% 나옵니다. 개인용이. 그래서 우리는 개인용 위주로만 공부를 할 거예요. 할 거고, 영업용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륜자동차 당연히 안 나오고, 업무용이 한 10% 정도 나와요. 10% 정도 나오는데, 업무용이 18년도, 19년도 그때 살짝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향후 100년간은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쪽만 좀 공부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는데 나는 그냥 깊이 그냥 이것저것 다 공부하고 싶어. 그럼 저랑 컨셉이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 대학을 다시 들어가. 금융보험학과를 들어가고. 우리 학원에 오는 이유는 짧고 굵게 공부해서 좀 자격증을 따자. 이런 분들만 좀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인용은 뭐냐면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째 줄은 기억을 합니다. 첫째 줄은 기억을 해요.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그래서 그 업무용은 어떤 차량이 가입하냐? 그 반대죠.
업무용 첫째 줄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만 기억하고 있으면 개인용 업무용을 구별할 수 있다. 영업용이야 무조건 뭐 노란 넘버가 영업용이고 우리는 또 영업용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9인승 카니발을 내 이름으로 갖고 있다. 개인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네. 개인용이죠. 근데 만약에 5인승 그랜저 승용차가 회사 명의로 돼 있다. 개인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업무용인 거죠. 이해되시죠? 12인승 스타렉스를 내 개인으로 샀다. 개인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업무용인 거죠. 12인승이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예를 들어서 1톤 화물차 아니 12인승 승합차 나오면 물론 문제가 친절하게 개인용 업무용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업무용이구나. 그럼 업무용 약관을 적용해야지 개인용이구나. 개인용 약관을 적용. 그래서 개인용하고 업무용은 90%가 똑같습니다. 90%라고 한 10% 정도가 달라요. 다른 거는 제가 그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다시 또 업무용 약관을 보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배상 책임, 상해보험, 그 다음 자기 차량 손해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흔히 종합보험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 왜 종합보험이냐면 대인배상 1, 2, 그리고 여기 이제 대물배상이 있겠죠. 대인배상 1, 2하고 대물배상까지는 배상책임보험이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보험이고 또 이제 자기차량손해, 여긴 없지만 자기차량손해 있잖아요. 자차는 일반 물건보험, 상법에서 말하면 물건보험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제가 OT 때 그랬죠. 담보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면 돼요. 자,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그래서 이건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자고요. 자, 가해자는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나 가해자 됐죠. 그럼 가해자는 이 세 가지 책임이 그냥 따라옵니다. 자동적으로 싫어도 해야 돼. 싫어도 져야 됩니다. 싫어도. 첫 번째 민사 책임, 두 번째 형사상 책임, 세 번째 행정 책임이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럼 하나씩 보시면. 그럼 민사 책임, 민사상 책임이 뭐냐? 내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있고 피해물이 있겠죠. 그럼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치료비가 나갈 거고 일 못하면 일 못한 손에 줘야 되고 이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망가뜨렸다 그 물건 수리비가 있을 거고 있겠죠. 이렇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을 해요. 사고가 나면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 민사적인 책임을 누가 대신 해줘요? 보험회사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는데 다른 보험은 가입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면 뭔가 받을 게 있잖아요. 만기 환급금? 근데 자동차 보험은 사고 끝나면 100만 원 냈지만 사고 안 나면 100만 원 없어지죠. 못 들려봤죠. 그래서 민사 책임을 다 보장해 주니까 그렇게 돈을 내는 겁니다. 돈 내는 거고 형사 책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법한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으로 보통 자동차 보험이 있기 전에는 교통법이 있기 전에는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처벌을 했어요. 처벌을 했는데 이제 교특법이 등장을 해서 대부분 다 교특법으로 다 처리가 되죠. 교특법이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관계를 보면은 금고형은 이제 징역 가는 거 있죠. 감옥에 가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못하죠. 하지만 벌금 정도는 보험회사가 담보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 들고 있고 자동차 보험 두 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천하무적이죠. 사고 나도 다 보험으로 됩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건 뭐겠어요? 인간미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미가. 아니, 사람을 다치게 해도 그냥 보험 처리하면 뭐 연락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개인합의도 잘 안 보잖아, 사람들. 개인합의가 뭐냐면 이렇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보험 처리 외에 따로 가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합의를 다시 그걸 개인 합의라고 그러는데 개인 합의도 잘 안 봐요 요즘. 왜 안 봐요? 운전자 보험에서 뭐 벌금 다 내주고 하니까 굳이 가가지고 요즘 사람들 또 얼마나 또 목 뻣뻣해 깁스했잖아 목에다 깁스했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안 한다고 안 하니까 에이 사고 났어 아예 벌금 내지 뭐 운전자 보험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좀 인간미가 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 아니 보장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죠. 운전자 보험은 꼭 들어놔야 됩니다. 행정상 책임. 이거는 이제 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면허 정지 취소 이런 걸 당하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하고 형사 책임하고 행정 책임은 전혀 별개예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만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민사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민사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4시간 동안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만 볼 거예요. 볼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짝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학생분들은, 죄송한데 학생이세요? 예. 네. 아, 네. 학생 같으셔가지고. 뒤에 분 학생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어리게 생기셨지? 마스크를 써서 그러신가? 다들 어려 보이세요. 그래서 전 다 학생인 줄 알았는데. 예, 네, 학생 아니시구나. 죄송합니다. 학생분들이라면 이런, 그 지금 자동차 막 잘 모르실까봐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예. 네. 학생 아니시죠? 아, 본인은 또 학생이에요? 아, 오늘 좀 약간 기가 좀 빨렸네. 기가 빨렸어. 아, 본인은 학생이에요? 아, 그런데 나이가 많아 안 보인다는 뜻은 아니라,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신가? 아, 아무래도 나이 제가, 예. 네. 4학년? 2학년. 아, 오늘, 아, 군대 갔다 와서 2학년이면 23살, 4살 됐겠네, 인제서? 24살. 아, 그쵸? 상처받지 마세요. 아, 되게, 괜찮으세요. 되게 괜찮으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뒤에 여성분들 쉬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와서 보세요. 아, 진짜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고, 아마 작년부터 제 수업을 혹시나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저는 희한하게 남성분들한테 더 눈이 가요. 그래서 매년 한 명씩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그러니까 남자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니까 부러운 거죠. 같은 남자로서 되게 잘생기고 막 어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본인도 이, 여기 클래스에서는 지금 탑입니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자, 어리면 다 이쁜 거지 뭐. 자, 보면. 자배법 이런 거 안 들어봤죠? 그걸 물어보려는 거야. 들어봤어요? 어디서요? 아, 학교 금융보험학과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은 자배법을 들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자동차 보험으로만 이제 머릿속 뇌구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배법을 아주 머리에 싹 넣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배법 제정 목적,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 법은,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 아, 자배법은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규정하는구나. 규율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내진 물건까지 다 규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용어 정리 보시면요. 용어 정리 보시면 자동차란, 자, 이거 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을 받는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이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게 몇 개 정했어요? 9개 정해놨어요. 9개. 그래서 자배법상 자동차와 구종 건설기계가 자동차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기 전까지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간 알고 왔던 그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구종건설기계가 여러분들 시험 끝날 때까지 이제 자동차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다.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말해요? 이륜 자동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킥보드, 우리가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얘기하지만 어떻게 말해요? 이륜 자동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굴삭기. 타이어식 굴삭기가 도로를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장비다, 굴삭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말해요? 자동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들은 전부 자배법의 규정을 받는 거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제 그렇게 딱 뇌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예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우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그냥 이등병 관등성명 대시 툭 치면은 쭉쭉쭉쭉 말해야 됩니다. 아,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겠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군대에서 카톡을 해? 아, 카톡하, 아니, 그러니까, 카톡으로 나 오늘 휴가 낼 거야, 이렇게 돼? 아니, 궁금해서 부른 거야. 나도 하도 군대를 나 갔다 온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돼? 아, 카톡으로 나 휴가 낼 거예요, 이게 돼? 군대장한테. 아,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아, 혹시 그 의사소통을 하겠지, 거기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궁금하더라고. 그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러셨구나. 자, 시끄러워요. 자, 아, 잘 아시는 분이라 그런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라. 자, 장난으로. 그 다음, 3번 보시면,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두 명이에요. 이제부터 두 명. 첫 번째 한 사람은 소유자예요. 아, 소유자를 보유자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렇게 두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잡으세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면 보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럼 보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항상 이렇게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한 응용하는 건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벗어나는 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너무너무 쉽고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자,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그래서 방점은 종사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죠. 하지만 종사하는 자는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많지 않죠. 종사하는 자는 이게 어떤 선생님 이게 뭐 자배법상 운전자가 훨씬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게 한국말이잖아. 이 종사라는 게 한국말이잖아. 그럼 나는 좀 한국말을 좀 우리가 보편 타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A라고 써놓고 B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종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종사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직원으로서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걸 종사한다고 하죠. 그러면 종사란 단어를 써놨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를 확대 해석해서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종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하면은 운전할 수도 있지만 종사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배법은 크게 이제 세 명이 있는 거죠. 세 명이 있어요. 자배법은 운행자와
운전자, 이건 보조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이라고 하죠.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돼. 인정. 그래서 자,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우리 시험 이번에 코로나 문제만 없다면은 8월 달에 정상적으로 보겠죠. 우리 10개월 동안 8월 달까지 대한민국 사람은 셋 중 하나야. 운행자 아니면 운전자 아니면 다른 사람. 이해되세요? 대한민국에 이제 뭐 어른, 아이, 여자, 남자 이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뭐만 있어요? 운행자, 운전자, 다른 사람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8월 달까지는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운행자예요, 운전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뭐 케이스별로 됐겠죠? 됐고 내가 걸어가다가 차에 받치면 다른 사람이 됐을 거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렌트를 빌려서 어디 여행을 가서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운행자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배달을 뛰었다 그러면 운전자가 될 거고 이해되시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5번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책임보험이 뭐예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이 여기서 말하는 대인배상원이다 이거죠. 대인배상원이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대인배상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인트로를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좀 그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조금 세게 합니다. 세게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죽입니다. 어저께도 술 먹다가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강의 전날 술 먹었다고 어저께도 술을 조금만 먹었어요. 조금 먹다가 이렇게 바닥에 뭐 있길래 이렇게 딱 했더니 그 바퀴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잖아. 내가 사륙을 처음 한 거거든요. 사육을 처음에 가서 반세 잠을 봤어.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좀 세게 하고 얘를 세게 들어요. 근데 그게 제 컨셉이에요. 그게 싫으면 뭐 같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냥 아예 그냥 재미로 그냥 앉아있자 하면 그냥 재미로 들으시라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여러 번 해보니까 일단 수업이 재밌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격을 판단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제 뭐 인격 때문에 저한테 도덕 수업 배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듣고 아, 자동차 보험을 좀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를 좀 세게 들어요. 저도 고상한 말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 얘를 세게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라서 들은 거니까 특히 그 여성분들은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그냥 세게 드는 거다. 재밌으라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성분들 특히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매번 제가 뭐 여성분들은 항상 수업 때마다 뭐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드려요. 뭐 먹을 거라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일단 첫 교실은 이걸로 마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